우리 중에 살인마가 있다면 민호 형과 어머니 말고 희생자가 더 있었어야 돼. 그렇지. 누가 한 명이 범인이더라도 누구 한 명인가는 여기서 희생이 됐어야 됐었어. 왜 그렇지? 우리가 연애실로 모이기 전에 상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와, 민영이가 7위를 해. 나 어떡해. 뭔가 잘 애기 때부터 봐오던 애가 잘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들어가가지고 연설하고 있는 느낌이야. 감동이야. 우리가 연애실에 모이기 전에 우린 다 흩어져 있었어. 그렇지. 만약에 누구 한 명이 범인이었다면 한 명이 살인을 당했겠지. 먼저 민우 형과 채은 누나가 같이 있었고, 민우 형과 유나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랑 사문 형이 식당에 같이 있었고. 그렇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 한 명씩 파트너를 가짐으로써 서로의 알리바이가 증명된 순간이야. 만약에 살인마가 전처럼 살인 행위를 저지르려 했다면, 또 형제들 중에 살인마가 있었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었을 거야. 맞아, 그치. 왜냐면 이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한 명이 누군가 한 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숨겨놓고 나 못 봤는데 뭐 누구 어디 있을까 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시피 자기 혼자 그냥 잘 돌아다녔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오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단 둘이 있을 때 살인을 저지르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알리바이 공작도 쉽고 증언도 만들어내기 쉽고 시체 숨기기도 쉽고. 하지만 우리들 중 아무도 상처를 입거나 죽은 사람은 없어. 민호 형 빼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는 살인마가 없다는 추측이 가능해. 뭐 민호 형 같은 경우엔 이 파트가 갈리기 전에 찔렸으니까 뭐 이 추리에서는 무효해야겠죠. 하지만 민호 형은 의식불명이었는데 어떻게 유나의 결백을 증명하지? 그건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무사한 걸 보니 살인마는 아닌가 봐. 당연하지. 나 왜 저 여유로운 민혁이의 그 미소가 너무 좋지? 와, 잠깐만. 우리 애가 입학식에 들어가 연설을 하고 있어요. 엄마. 엄마야. 저 말 잘하는 거 봐. 한번 죽을 뻔한 적은 있지만. 그리고 형은 살인마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남겼다고 했지? 그래. 정확히 어딘진 모르겠지만 꽤나 큰 상처가 났을걸. 형 말대로 가족 중에 살인마가 있다면 큰일이 났겠지.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과다출혈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거기다 사문형은 살인마랑 연애실 근처에서 마주쳤다고 했는데. 연애실 안에서 마주친 게 아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애실에서 칼에 다친 건 민호 형뿐이야. 그때 도망치던 그림자는 민호 형과 호각으로 싸울 수 있을 만큼 체격이 좋아 보였어. 아, 맞다. 그랬지. 그 조금 체격이 작지만 그랬다고 그랬어.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요나도 같이 봤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적은 편이야. 카문매동진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민혁이가 너무 멋있어. 지금이랑 사뭇 달라요, 지금까지 민혁이랑은. 맞아. 그때 정말 조마조마했어. 하지만 사문형이 마주친 그림자는 마치 여자라고 생각할 만큼 왜소한 체구의 인물이라고 말했어. 그래, 아마 사이즈가 딱 유나 정도였나? 아, 근데 이거 만약에 민우랑 채은이가 공범이었다면 말이 되는데. 아, 근데 찔린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찔린 게 말이 안 되네. 아, 그러네. 그것도 어찌 말이 안 되네. 그렇다면 사문형이 마주친 살인마에 대한 증언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 첫째, 범인은 혼자가 아니다. 적어도 두 명 이상이다. 야, 민혁이 진짜. 야, 너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건장한 남자와 여자의 2인조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리 형제들 가운데 범인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 중에 크게 다친 사람은 민호 형뿐이니까. 오, 그렇군. 민혁 오빠 멋져. 야, 너 오빠라고 하지마. 네가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은 100% 나를 찌르는 순간이란 말이야. 너 오빠라고 하지마. 너 무서워. 그런데 만약 사문 오빠가 거짓말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옷에 묻은 혈흔과
같이 발견된 부엌칼. 사문형이 민호형을 찌른 다음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근데 민혁이랑 사문이랑 같이 있을 때, 사문형이랑 같이 있을 때 사문형은 민혁이를 찌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문형은 만약에 찌르더라도 살인마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찔렀을 가능성도 있고, 그거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사문형은 그 우발적인 사고일지언정, 그래가지고 민호를 찌를지언정 이 안에서 일어난 살인마의 그 범인은 아니의 확률이 높죠. 어차피 여태 다규님이 혼자 머리 싸매면서 추리했는데 드디어 민혁이가 주인공다운 행동을. 그쵸, 내가 지금까지 혼자 추리하면서 이걸 민혁이랑 공유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민혁이는 그걸 다 무시한 줄 알았는데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놓고 있었구나. 야, 잘했어. 야, 눈물 난다 진짜. 이가 왜 이래. 가만, 오히려 그 편이 더 신빙성 있잖아. 근데 그럴 거였으면 민혁이를 찔렀겠지. 민혁이도 사문형은 민호형보다 키가 작긴 하지만 나란히 서면 민우형과 비슷할 거야. 지금은 구부정하게 서 있어서 그렇지. 야, 민우, 너는 전 엔딩, 전 엔딩, 딴 엔딩에서는 막 가족끼리 믿어야 돼 이러더니 갑자기 왜 의심을 해 그렇게? 이쪽에서 추리하기 시작하니까. 구부정? 억지 부리지 마. 내가 가족을 죽이고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나? 이유? 형은 민우형과 사이가 안 좋았을 뿐더러 민우형만 없으면 자기가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아, 얘네 어차피 바보라가지고 저 또 하나의 가능성은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텐데 그냥 말 안 할 걸 그랬나? 그냥 아, 딱히 다를 거 없지 이러면서 얼버무려도 얘네는 넘어갈 것 같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괜히 이 말했네.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맞아. 맨날 돈이 필요하다고 입으로 연속재생을 하고 다녔으면서. 근데 만약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저 금고를 열어야 되면은 얘는 민호를 살려놔야 돼,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얘는 지금 비밀번호를 모르거든요. 비밀번호를 알려면 민호형이 그 존재가 필수 불가결이에요. 아니면 금고를 부숴야 되는데 그런 괴팍한 짓은 할 일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문형이 좀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사악한 짓은 해도.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민호는 오히려 죽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문형 짓이 아닌데? 뭔가 동기로 생각해도 사문형은 범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머, 사이도 좋네. 이제 편 짜서 싸우겠다 이거야? 하지만 수상하잖아. 수상하다 못해 미심쩍잖아. 만약에 민호형이 죽으면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낼 건데? 둘 다 같은 말이야. 그쯤에도 증거도 없이 정황만 갖고 사람을 살인자로 모는 게 현대사회에서 용납이 된다고 생각해? 채은 누님! 어머, 누님이 웬일이에요? 그런 멋있는 말을! 너희들끼리 밤새 떠들어봤자 겨우 탁상공론이야. 정말로 범인을 찾고 싶으면 홈즈 선생이라도 데리고 오란 말이야. 저 집 유저는 팔랑귀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뭐 다들 뭐 의견 하나 말하고 이거 뭔가 뭔가 있을만한데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 그래 이건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아니야 이건 것 같은데 이러면 또 한 명이 또 말하잖아. 이건 것 같아 역시 이런 이유가 있어 이러면 또 이건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또 휙 바꾸고. 아니 이 사람들은 말이야 같이 추리래요. 듣고 막 오케이 노만 하지 말고 예스 노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의견을 달라고. 의견을. 누나, 그건 소설인데. 그리고 사문오라버니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 어머니나 민호 오빠를 해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나오나 보다. 뭐? 그게 뭔데? 그건 바로 비밀번호야. 야, 추리를 하고 이 추리가 등장인물의 입에서 나온다. 이 쾌감은 진짜 뭐라 말할 수가 없어 진짜. 와. 비밀번호? 아버지랑 어머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본인들만 알면서 자산을 관리해오셨어. 하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예비의 비밀번호를 따로 기록해서 보관하셨다고 했어. 그렇지. 그리고 그 예비의 비밀번호를 후계자에게 넘겨줄 생각이셨다고 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제일 맞이인 민호 오빠한테 그 비밀번호를 넘겨줬다고 해. 어머니가 넘겨줬달까 민호 오빠가 스스로 알아낸 거지만요. 민호 오빠가 그 번호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민호 오빠야. 근데 그 둘이 죽으면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지. 두 사람이 없으면 금고문은 열리지 않아. 대터님 어서 오세요.
그걸 알면서도 두 사람을 해쳤을까? Nope.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사문영 방에서 봤던 환각에서 사문영은 비밀번호를 얻기 위해 유나를 이용하는 치밀한 동시에 비열한 계획을 세울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그런 주도 면밀한 형이 갑자기 살인을 일삼는 살인마로 돌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완전 처음 듣는 이야기들 뿐이군.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비밀이 많다니. 에이 뭘 새삼. 지금까지 내가 본 환각들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구만. 집안 식구들은 다 아는 이야기였어. 방에서 맨날 악기만 두들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와 민우 형 채은 누나한테 혼났어. 이 음악 멍청아. 음악을 무시하지 마.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아 그래? 그러면 너 지금 여기서도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이러고 아주 그냥 범인에게 세레나다를 바치지 그냥 기사치면서. 어? 어디 한번 해봐라. 음악으로 모두가 We are the only one 이러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We are the world 이러면서. 그렇겠지. 그리고 넌 신이 내려준 최고의 멍청이고. 나 이 누님의 갑자기 독설이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 저기 왠지 주제가 많이 빗나간 것 같은데. 난 이 대화가 더 좋은데. 한심해서 못 봐주겠군. 저기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의심하는 건 그만두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라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찬성! 아깝다. 거의 보낼 수 있었는데. 유나야? 누굴 어디로 보내려고? 그거야 그렇지만 사방팔방이 이렇게 잠겨있는데 어떻게 나가려고? 거기서 필요한 게 메달이죠. 그리고 다 같이 찾으러 가는 게 100% 이건 좋단 말이야. 아니면은 저 어디냐 아까 그 테라스 쪽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다며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며 그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범인이 못 오게 막으면서 그 테라스 쪽 문을 부숴 그리고 나가 그리고 탈출해. 그게 더 탈출하기 좋겠구만. 1층으로 가는 계단마저 꼼꼼히 잘 잠겨 있었다고. 이게 보안장치인지 집주인 가두기용 덫인지 모르겠다니까. 아 그건 나도 좀 모르겠더라. 도대체 이거는 무슨 용도로 보안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야? 방법이라면 있어. 이런 메달이 있으면 보안장치를 해제할 수 있어. 뭐야 열쇠라기보다 미술품같이 생겼는데? 각층에 맞는 메달을 찾아서 보안장치를 해제하면 나갈 수 있어. 지금 필요한 게 분명 곰 메달이 있으면 돼. 그거 참 귀찮군. 그럼 그 메달은 어디 있는데? 몰라요. 그건 나도 몰라. 뭐?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는 민호 형이 넘겨줬어. 그게 다야. 갈수록 태산이네. 처음 보는 그림이야. 야, 와, 연애실에 이렇게 다 모여있는 거 너무 신기해. 와, 다 살아있다. 어떡하냐. 너무 기쁘다. 와, 매번 다들 한 명씩 죽어나가는 것만 봤지? 야, 나 울겠다. 애플민트님 어서오세요. 곰이곰 메달. 그러면은 메달을 받았더니 갑자기 저 핑크색 곰이 갑자기 아! 이러고 이렇게 있는 거야? 난가? 나였나? 큰일이야. 응? 민호 오빠 얼굴이 새파래졌어. 어? 잠깐 뭐야? 이런.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형이 먼저 죽어버리겠어. 어? 이게 뭐야? 잠깐. 내 방에 실험용 주사기와 튜브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걸 이용하면 급한 대로 수혈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누가 우리 보고 있지? CCTV? 역시 의학 박사님인가? 그럼 빨리 가서 가져오자. 지금까지 내 환상이었다가 아니지 처음에는 민우의 계략이었다가 민혁의 환상이었다가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다 같이 달려갈 필요는 없잖아. 한두 명만 갔다 오는 게 어때? 아무래도 사문 오라버니 방이니까 오라버니는 꼭 가야겠고. 또 누가 같이 갈 거야? 재밌어. 당연하잖아. 니들 싸우고 떠든 것만 해도 10분이 넘었건만 과다출혈로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건그려.
계속 피 흘리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몇 번을 봐도 그러면 반복되는 건 맞다는 건데? 뭐지? 날 좀 즐겁게 해줘. 열심히 뛰어다니고 더 열심히 생각해. 아니다. 어? 뭐지? 아니다가 아니라 모르겠다. 뭐지? 그래 맞아. 넌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죽기 전까지만, 죽기 전까지만, 죽기 전까지만, 죽기 전까지만. 누구세요? 내가 갔다 올게. 어머 그래? 우리 민혁이가 기특하기도 해라. 그럼 결정이네. 민혁이랑 사문 오빠가 가는 걸로. 내가 어째서 이런 짓을. 형이 얼마나 민호 형을 싫어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형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다녀올게. 다시 두 명이서 행동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갔다 왔을 때 아무도 없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자, 빨리 갔다 옵시다. 약을 가지러. 뭐, 약 가지러 갔다 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 길 통해서 쭉 그냥 갔다 오면 되니까. 그리고 몇 번이고 드나들었던 마치 우리 집 안방을 드나드는 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되니까. 아, 가는 길에 원래는 살인마를 안 만나는데 만나지 않길 좀 빌면서 가야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저장. 오케이, 가죠. 야, 내가 사문형이랑 같이 사문형 방을 가고 있어. 이야, 사문형, 이야. 자, 이쪽으로 가죠. 하필 제일 성격 더럽고 협조성 없는 녀석과. 아니 근데 뭐 제일 자기 방이니까 잘 알고 있겠죠. 어딘지 뭐가. 약간 여기 주사기도 있었어요? 나 전엔 몰랐는데. 휴, 다행이다. 무사히 도착해서. 치. 두둠칫거리지 말고 빨리 찾을 물건이나 찾아봐. 아, 두둠칫이라뇨. 난 둠둠칫은 했지만 두둠칫은 안 했어요. 아, 알았어. 맡겨줘.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라곤 진통제 정도인데. 진통제를 얻었다. 찾았다. 이거면 민호 형도 조금은 편해질 거야. 아야!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불길한 살기. 그럴 리 없어. 내 뒤엔 분명.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돌았다. 뭐 좀 찾았어? 아이. 그래도 평범하게 나타나줘서 고맙다, 야. 뭘 그렇게 놀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눈초리가 너무 무서웠어.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랬나. 하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진통제 같은 걸 찾았어. 그 정도면 되겠군. 형은 뭐 좀 찾았어? 당연하지. 여길 누구 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네 방. 그래서 난 뭐가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형은 몇 가지 응급처치 도구를 갖고 있었다. 구급상자를 얻었다. 야, 주사기는 처음 얻는데? 오, 대단해. 이것만 있으면 민호 형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 이것이 무슨 주문 뭐지? 마법의 의식의 도구냐? 이것만 있으면 민호 형이 아브라카다브라 이러면서 다시 살아나게? 아, 나 민혁이 말투 왜 이렇게 귀엽냐? 글쎄, 내가 하기 나름이지. 만약 내가 일부러라도 실수를 한다면 형은 한 큐의 주님 곁이지. 아니야 저 인간 눈이 썩은 동태 같아서 어둠 속에서 보면 더 무섭고 소름끼치는 거야. 정답 바로 그거야. 방금 그 눈이 사문이 형의 그냥 뜬 눈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무서웠던 거지. 납득. 형 설마. 설마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겠니? 하더라도 몰래 하겠지. 근데 몰래 못하니까 어차피 못 죽일 거야. 농담이야. 묘하게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이야. 나는 의학 전문가라서 사실 내 과에는 자세한 지식이 없어. 아무튼 의과대 시절에 수업받았던 경험을 다시 되살려보는 수밖에. 그렇구나. 그럼 의대 다닐 때도 사람을 치료하고 그랬던 거야? 아니. 어? 대학 때 경험이 있다며? 그건 실습용 개구리나 쥐 같은 거였지. 사람을 수술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응? 그럼 지금 실습용 개구리나 쥐를 몇 년 전에 수술해본 경험으로 사람을 수술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것도 자기 형을.
민호 형 화이팅! 버텨요! 버티면 살 수 있어요. 필사적으로 버텨봐. 지금 민호 형의 귀에다가 형 실은 사문형이 사람을 수술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래 이러면 충격받아가지고 쇼크로 눈이 확 떠지지 않을까? 살아나지 않을까? 개구리? 쥐? 왜? 걱정되냐? 괜찮아. 사람이나 개구리나 기본적인 건 비슷하니까. 기본적인 것만 비슷하지 세세한 건 다 다르잖아요. 그런가? 개구리랑 사람의 신체 구조가 전혀 같을 리 없다는 건 5살짜리 꼬마에도 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달리 믿을 만한 사람이 사문형밖에 없었고 그런 사문형의 기분을 거슬려봤자 좋을 것 하나도 없어서 일단은 세세한 부분에 딴지를 걸지 않기로 했다. 민호 형 미안. 뭘 혼자서 중얼거려. 다 챙겼으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와서 돌아가자. 네. 갔는데 아무도 없거나 그렇진 않겠죠 설마? 여기 계속 있으니 왠지 기분이 으스스하군. 그러게. 에 자기 방이면서. 듣기로는 옛날에는 사람 시체를 쓴 적도 있다는데 법이 바뀌면서 동파충류로 바뀌었다죠? 아 어? 이게 뭔 소리야? 형 들었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무슨 무전기 소리 같은데 우리 집에 무전기 같은 거 없잖아 그야 그렇지 그런 게 있으면 붐이 떨어진다고 어머니가 난리를 쳤을 테니까 그럼 이건 아무래도 달갑지 않은 초대 손님이 있는 모양이군 진짜 범인이 그럼 있다는 거네? 역시 살인마는 따로 있었구나 거기다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한 명 이상인가 본데 뭐? 살인마가 떼거지로 아니 네 입으로 말했잖아 아까 두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얘야 자기가 추리해놓고 잊어버리면 안 되지 얘야 아무래도 밖에 녀석들이 몰려다닌 것 같군 이대로 나가면 틀림없이 마주치겠지 어쩌지? 민호 형이 위급한데 이대로 둘 다 녀석에게 잡히면 민호 형은 손도 못 써보고 골로 갈 게 뻔하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나는 각성한다 뭐지? 굉장히 해보고 싶은 걸 각성한다? 각성한다! 어쩔 수 없지. 봉인했던 비장의 힘을 각성시켜서 녀석들을 완전히 도력을 내버리는 수밖에. 아, 나 민혁아 미안한데 이거 너무 웃긴데? 뭘 혼자 희죽거리고 있어. 지금 이게 즐겁냐? 아니야. 갑자기 저번에 읽었던 판타지 소설이 생각나가지고. 같이 상황 보고 오면 안 되나? 사문형과 같이 상황을 보고 오는 거야. 아무래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녀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민호 형은 죽은 목숨이야. 그래도 괜찮나? 아차, 그런 문제가. 아, 답정 너네요. 뭐 나한테 고르게 왜 했니? 이럴 거면 뭐 재미는 있었다만. 어쩔 수 없지. 내가 혼자 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그리고 다녀오면 사문형 죽어있는 거 아니야? 나 그럼 운다, 진짜. 같이 다닐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살인마가 이곳에 들이닥치기 전에 밖에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떻게든 녀석들을 뿌리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문형이 녀석들에게 잡히면 민호형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 부딪히는 건 사양이다. 지금까지 감각을 살려 몰래 살펴보고 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형은 여기 잠깐 있어. 내가 밖을 살펴보고 올 테니까. 알았다. 난 여기 숨어있으마. 만약 녀석들에게 잡히더라도 내가 여기 있단 말은 하지마. 안 해요. 알았어. 만약 내가 혼자 잡혀가더라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민호 형을 알아서 잘 가게 어련히 알아서 잘 갈까 사문형인데 걱정 안 해.